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모모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모 채널을 애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양에 위치한 토지 임야 6개필지 33,454평입니다. 이 지역은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혼재되어 있고요. 앞에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2차선 도로와 계곡, 그러니까 하천을 건너서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이 산입니다. 자, 2차선 도로가 보이죠? 2차선 국도에서 30 내지 40m 정도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측이. 이 우측을 거쳐서부터 임야 6개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도에는 전기가 다 가설되기 때문에 200m까지는 그대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전기는 연결을 해도 됩니다. 지금 깜빡이는 그런 위치이고 저 위에 정상까지 전부 포함해서 33,000평이 넘습니다. 이 토지의 그 단점이라고 하면요, 이건 맹지입니다. 현재 지적도상 도로는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일부는 벌목을 해서 벌채를 한 그런 상태고요.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분은 약간 돌산으로 좀돼 있고 좌측 아직 있는 부분하고 저산 뒤에 너머에는 평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향후에 적법한 개발 절차를 거쳐서 산떠덕, 산나물 그리고 요즘에는 개드름나무, 헛개나무, 그다음에 장례삼 그다음에 도라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산채 나물도 많이 심을 수 있는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그런 지역입니다. 요즘에 뭐 태양광은 잘안 되죠. 옛날하고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고 계신 바와 같이 2차선 도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도랑이 30~40m 떨어져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전기도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산에 소나무 있기 전에 있을 때는 송이버섯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송이버섯도 아주 드물게 나온답니다. 앞에 보고 계신 분이 2차선 도로고요. 우측에 하천이 한 30~40m 건너서부터 우측 산이 되겠습니다. 이목후계자 되시는 분이라든가 저렴하게 임야를 구입해서 산떠덕, 산또라지, 장례삼, 그리고 헛개나무, 개드름나무 이런 다양한 그런 내용을 하실 때는 이게 저렴하긴 합니다만 단한 가지 단점은 이제 맹지라서 현재 개발 행위는 안 되겠죠. 도로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주변에 있는 토지를 이제 지역권을 설정한다든가 또 토지 사용 승낙서를 해서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행위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현재로서는 2차선 도로와는 근접해 있고 도 국도에서 우측으로 30, 40m 정도는 하천으로 돼 있고 그 너머부터 임야산으로 연결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요. 일단 평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33,000평이 넘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하셔서 다양한 용도로 산떠덕, 산또라지, 뭐또 개드름나무, 헛개나무 등 유실수, 과실수 심을 수 있고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양에 위치한 임야 6개필지 총 33,454평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보전관리로 혼재한 토지를 소개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뇌물을 소개할 걸 약속하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